육조단경 35번째 시간입니다. 사군께서 단지 십선을 행하기만 하면 어찌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십악의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어찌 부처님이 달려와 맞이하고 청하겠습니까? 만약 무생돈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을 보는 것이 다만 찰나사이일 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서 염불하여 서방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길이 아득히 머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서방을 옮겨와 찰나사이의 눈앞에서 곧 보게 할 것인데, 여러분 각자는 보기를 원합니까? 사공께서는 단지 십선을 행하기만 하면 어찌 다시 이 서방이라는 것은 서방 극락정토입니다.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십악의 마음을 10가지 선과 10가지 악뭐 이런 뜻인데, 십악의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어찌 부처님이 달려와 맞이하고 청하겠습니까? 근데 10가지 선을 행하고 10가지 악을 끊는다는 것은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 10가지 선이 따로 없고 10가지 악이 따로 없고 그게 아니고, 선인지 악인지 10가지인지 뭐 20가지인지 그렇게 헤아리는 게 아니고, 이거만 이렇게 여기에만 통하, 여기 통하는 거는 이제 헤아림이 한번 멈춰져야 이게 통하는 겁니다. 이게 통하면은 여기는 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뭐 하나 둘셋넷할 것도 없는 것이고, 동쪽 서쪽도 따로 없고 언제든지 한결같이 뭐 그냥 항상 이 자리입니다. 아무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되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고 의식할 수가 없고 보고 들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하고 뭐 보고 듣고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한번 하여튼 이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분별심이 한번 멈춰버리고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와 닿으면은, 그럼 뭐 이제 뭐 이거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이거 하니까 이거라는 게 분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분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뭐 분별을 하든 안 하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인연을 만나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생각이 문제고, 분별이 문제가 되지, 이거 자체가 문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분별하면은 뭐,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하여튼 이 일입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뭐이 한번 얘기해 와타이 돼. 뭐 이거는 뭐 불가사의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얘기 한번 이제 와타이 돼. 의식을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알 수가 없고 수행해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번 그런 우리가 알려고 하고 뭐 잡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번 휘어져 버리면은 저절로 이렇게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지 뭐딴거 없습니다. 이렇게 통한 사람은 뭐 항상 이 일이 있을 뿐이고, 통하지 못하면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뭐냐 하고 이제 헤아리고 찾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선을 행하기만 하면은 뭐 서방 극락정토를 다시 찾을 필요 없고, 10가지 악을 끊지 않는다면은 어찌 부처님이 맞이하겠느냐.
열 가지 선, 열 가지 악, 이것도 분별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게 벌써 이게 분별이고 헤아림이고 생각이에요. 이제 이 방편의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선악이라는 것은 세 속에서는 좋고 나쁨, 뭐 착하다, 뭐 악하다 이런 뜻이 되지만은 불교에서의 선악은 그런 뜻이 아니고 불이법문, 이 분별해서 벗어난 이게 이걸 일러서 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건 다 악이에요. 그리고 다 망상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선악이란 말을 해도 우리가 불교 입장에서 하는 거하고 세속 입장에서 하는 게 전혀 그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 아무런 분별이 없고 그냥 이 자리가 항상 이렇게 여여해서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이 일 하나가 이게 분명하면은 사실 선이라는 것도 방편으로 하는 얘기지. 이게 뭐 좋고 나쁘고가 없는데 이게 좋다 그렇게 할 것도 없는 거죠. 이제 분별해 보면은 아무 일이 없고 번뇌가 없으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건 분별해서 하는 소리거든. 이게 분명하면 여기는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그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다고 이게 어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이제 한번 자기가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거든.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열 가지 악의 마음을 끈다. 뭐 악이라는 게 이제 분별 망상이니까 분별 망상을 끊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항상 망상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거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통화 놓고 보면은 항상 이 일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이 자리에요. 시간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장소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고,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분별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산이다, 강이다, 뭐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게 분별이고,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요것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뭐 무생돈법이라 그렇게 또 이름을 붙였는데, 무생돈법이라 하는 말은 무생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라는 뜻입니다.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뭐냐면 항상 똑같다 이 말이에요. 늘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이거는 한 번만 제대로 이렇게 딱 확인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될 수 이게 안 변하는 겁니다. 그 고정된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고정된 법이라는 물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변하질 않아. 항상 이러죠. 항상이죠. 그래서 무생법이라 그러고 불생법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돈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인 건데 돈의 반대말이 점이거든요. 점은 이렇게 차차차차 달라진다 이런 뜻이니까 분별되는 얘기죠. 그거는 돈이라는 것은 뭐 그런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뜻이겠죠. 점차란 것은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돈교, 뭐 돈법, 뭐 돈어 돈수하고 돈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거 뭐 차별할 게 없다. 여기는 그런 차별 분별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지. 이거다 하는 것도 이제 방편을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이게 분명하면은, 그건 뭐 이건 분명한 거거든, 이거는. 하여튼 뭔가가 있어서, 그래, 이거구나, 하고, 그걸 뭐,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이래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전부 의식이고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이 망상을 일으킬 때는
알겠다 하기도 하고 모르겠다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하는 거고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뭐 어떻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질 않아서 손댈 수도 없고 손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그건 전부 분별로서 하는 겁니다. 이걸 무생 돈법이라는 거는 이거 뭐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런 방편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만약 무생 돈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을 보는 것이 다만 찰나사일 뿐이다. 뭐 찰나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시간이 없어. 찰나라는 것도 뭐 아무리 짧은 시간이 그것도 시간인데 여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이거니까 그냥 바로 이거 온 천지가 온 우주가 그냥 통짜로 그냥 이거지 여기에 뭐 찰나 무슨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표현이 그런 표현이 말을 이제 하는 게 한 순간에 뭘로 깨쳐서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분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는 분별이 전혀 될 수도 없고 깨달음이 있고 뭐 미혹함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 이거는 아무런 그런 이제 아무런 그런 그게 없어. 꺼보세요. 꺼. 문어발이 돼가지고 그럼. 근데 뭐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무슨 그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데 바로 이건데 이래밖에는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외 이제 모든 말들은 전부가 이제 방편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고. 사실상 여기에 들어맞는, 여기에 알맞은 말이란 것은 없어. 이제 뭐 이렇게, 예? 똥막대기 하든지, 뭐, 어디 뭐, 잔나무 하든지, 손가락을 한번 쳐들든지, 뭐, 법상을 치든지, 이런 정도지. 응? 이런 정도로 이제 이거를, 그래도 이게, 이것도 소리에 따라가면 안 되고, 손가락을 쳐도 이 모양이 따라가면 안 되고, 잔나무 똥막대기 캐도 그 말 따라가면 안 되거든. 이제 그런 안 따라갔을 때 이제 자기가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온 우주가 하고 막 자기 살림살이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살림살이라는 거는 자기 몸뚱아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통째로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살림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이렇게 와닿으면 막 이게 또 확실해지니까 하여튼 이거라 이거 하나지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게 이제 한번 확실해져 버리면 아마 일이 없는 거고. 깨닫지 못하고 염불해서 서방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길이 아득히 머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염불해도 뭐 깨닫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지금 육조 스님도 염불해가 뭐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염불은 일종의 이제 수행이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뭔가 얻는 건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반드시 그 노력을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그 결과가 나오는 거하고 분별 망상이다 쉬어져서 이렇게 소위 우리가 불이 중도라고 하는 여기에 개합하는 것하고는 그래 과연 그렇게 될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깨닫지 못하고서 염불하여 서방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길이 아득히 머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선이 육조 시대만 해도 이게 동교, 돈법으로서 이렇게
말 한마디 듣고 물로 깨치는 이런 선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선이 다 전부 변질이 돼가지고 연불선이 돼가지고 화두를 연불하듯이 그렇게 뭐 하는 그런 식으로도 되고 그래가 전부 선이 수행이 돼버리죠. 선은 수행이 아닙니다. 도노 돈수라고 분명히 육조선님이 얘기했듯이 수행이란 건 없어요. 선에는. 깨달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선이 수행한다 자꾸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변질이죠. 변질. 잘못 이제 변질이 된 건데 선에는 수행이 없어. 오직 도노라. 도노. 요 돈교, 뭐 돈법, 도노 하는 게 뭘로 깨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 하나, 이게. 육조가 건강경 이런 소리 듣고 뭘로 깨치고, 뭐, 네. 다 그런 식이 있거든. 그런 거지. 뭐, 어디 열심히 뭐, 어디 연불을 하고, 화두를 뭐, 자나깨나 뭐, 붙들고 있고. 그거는 좀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서방을 옮겨와 찰나 사이에 눈앞에서 곧 보게 할 것인데 여러분 각자는 보기를 원합니까? 서방이라는 게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걸 뭐 우리 불성이다, 본성이다, 뭐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중도다, 불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붙이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 이게 바로 자기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자기 본래 마음이고 우리는 마음이라는 게 뭐 복잡하고 뭐 굉장히 그 심층적으로 다양한 층이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허공과 같아. 아무 뭐가 없다고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그런 물건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은 다 일어나죠.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다 마음을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불교경전에서 항상 말을 하듯이 그냥 공이에요. 공. 아무 뭐라고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그런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짝이 없고 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의 그런 본래 모습이랄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왜 이게 본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상태가 가장 건강한 상태거든. 우리 마음이. 번뇌라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항상 그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이나 욕망을 따라서 이리저리 막 휘둘리고 흘러다닌다는 그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그게. 그 병든 상태예요. 그게.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딱 안정이 돼가지고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힘든 일이 없고 이렇게 막 그 부침하질 않아. 뭐 붕 떴다가 툭 가라앉았다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건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란 게 자꾸 이제 요술을 부리고 장난을 치고 뭐 이렇게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시달리죠. 근데 여기에 딱 통하면은 마음이란 게 없어진 거 없어져 없어고 막 안 시달려 마음에 시달리질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지. 이게. 번뇌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아픔이니까. 시달리는 거죠. 마음에 시달리는 거. 육체에 시달리는 건 육체의 병이고, 마음에 시달리는 건 이제 번뇌죠. 마음의 병이지, 그게. 근데 여기 뭐, 여기 또 그런 일이 없으니까.
허공이 전혀 아무 일이 없듯이, 우리는 이제 허공이란 말을 자꾸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이게 분명하면 아무 뭐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마음에 시달릴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서방을 옮겨와 찰나 사이에 눈앞에서 곧 보게 할 것인데 여러분 각자는 보기를 원합니까? 대중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만약 이곳에서 볼 수 있다면 어찌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곧 서방을 나타내어 널리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능대사가 말했다. 대중들이여, 세상 사람의 육체는 성이요, 눈, 귀, 코, 혀는 문이니 밖으로 다섯 개의 문이 있고 안으로는 의식의 문이 있습니다. 마음은 땅이요, 자성은 왕이니 왕은 마음의 땅에 거처합니다.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왕이 없습니다.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소멸합니다. 부처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비유는 뭐 그렇게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이제 세상 사람 우리 육체는 하나의 집이다. 집,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집이죠. 집, 그죠? 집인데 눈, 귀, 코, 혀는 그 집이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문. 그래서 안이비설신 해가지고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해가지고 다섯 가지 문이 있고 바깥으로 통하는 다섯 가지 문이 있고 눈으로 색깔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게 의식이라는 문이 있다. 안에는 안에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바깥으로 다섯 가지 통하는 걸 다 보고 의식이 이제 또 스스로가 생각도 하고 뭐 기분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의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게 있으니까 의식도 하나의 문이라고 여섯 가지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이제 이에 말하자면 그 그런 불교 이론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별 신통한 이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거든. 이게 이거는 그냥 한 개 하나의 뭐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이론이라는 거는 뭐 그 그냥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여기 딱 통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질 않고 이런 거 뭐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해가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 법이 왜 불이 중도냐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냐 아무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불가사의하게 자기도 모르게 하면 딱 개합이 돼서 통하게 하면 저절로 아무 일이 없어. 그걸 뭐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도 그러잖아. 뭐 아프다가 병이 나왔다. 그 왜 아팠고 왜 병이 나왔는지 그걸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지.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건강하면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고 아플 때는 아픈 걸 치료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그거 다 알아야 될 건 아닌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할 필요 없고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한번 분명해지면은 이건 뭐 저절로 공부는 항상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무위법입니다. 무위법. 일부러 할 일이 없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할 일이 없는 게 공부입니다. 자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 나가고 밀고 나간다면은 전부 조작이고 가짜입니다.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점이 우리 선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무위법이고 동교라고 하는 겁니다. 점차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게 아니다. 그냥 저절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귀를 기울이고 계속 그 이제 가르침을 받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막, 그러니까 그 불교 교리를 인용해서 이제 그냥 하는 소리예요. 마음은 땅이요, 자성은 왕이다. 마음이 땅이고 마음 속에 또 그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성이라는 왕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마음 속에 또 자성이란 뭐 물건이 있고, 마음이란 물건조차도 없는데 또 무슨 마음 속에 자성이란 물건이 또 있습니까? 그 소리예요. 이게 전부 그 그냥 알아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런 소리를 듣고 생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공부하는 걸, 그런 거를 공부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불가사의, 불가사의. 알 수 없어요, 마음은. 마음도 알 수 없고 자성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깨달을 수는 있어. 개합할 수는 있다고. 알 수는 없지만, 알면은 다 망상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안다 그러면 그건 100% 다 망상이에요. 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으로 하는 거는 저거 다 엉터리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 공부를 해서, 온갖 망상이 쉬어지고, 망상에서 벗어나고, 그런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생기 발랄하게 되는, 이거는 아르마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여기에 통해서, 이 일이 이렇게 확실히, 어쨌든 뭐, 한번 통지수까지가 탁 통해버려야 돼. 그래야 이제 이게 이제, 확실해지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은 이게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일단 이제 그러니까 이 뭐 육조 단계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막 방편을 수준이 아주 낮은 방편도 있고 좀 높은 것도 있고 그래요. 마음은 땅이요, 자성은 왕이니 왕은 마음의 땅 위에 거처합니다.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왕이 없습니다.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소멸합니다. 이제 이게 아마도 자성이라는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이 뭐 이래 얘기하면 뭐 마음이 바로 자성이네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자성이 있고 이렇게 분별해 버리면 이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하면 안 됩니다. 부처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제 하여튼 이거를 이 불이법문 이 하여튼 이건 뭐 이거는 뭐라고 이름, 왜냐하면 이게 뭔가 구별이 되고 분별이 돼야 여기 이름도 붙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개합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는 있거든요. 이렇게 개합이 되고 변화가 있어서 마음이 옛날하고 싹 달라져 버리거든. 그리고 아무것도 걸림이 없단 말이야. 아무 걸릴 게 없어.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하더만 정말 한 물건도 없구나. 이제 이런 것들 자기가 스스로 갖고 막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 뭐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설명이 아니고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하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그냥 통하는 거라고, 통하는 거. 이게 체험이라고 해요. 체험. 이런 체험을 하면은 효과가 확 나죠. 이게. 번뇌에서 벗어나서 일이 없고 고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효과가 딱 난단 말이야. 그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성에 미혹하면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밝아지면은 이제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름에서 이제 부처라고 그렇게 이름을 이제 방편으로 붙인 거고, 이게 이렇게 여기에 딱 초점이 들어맞지 않고 개합을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고 막 헤매고 다니고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면은 그 중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는 알려고 이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조건,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르마리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직접 통하고 자기도 모르게 한번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 의식은 따라가죠. 의식이 변화를 선도하지 않고 의식이 앞장서서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우리가 그 이제 불이법문에 개합하는 변화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변화가 일어나면은 의식은 어? 하고 이제 마음이 쑥 변하니까 어?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의식은. 그래서 이 마음이 주인공이고 의식은 그 마음을 따라가는 그냥 뒤따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마음에서 체험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변화가 있고 그러면 뭐 의식도 거기에 따라서 가게끔 돼 있거든. 그렇게 이제 공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 이해하고 알고서 뭘 이 수행이라는 게 왜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염불 같은 것도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미리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는 아 이래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라고 미리 알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알 수 없는 길이야. 알 수 없는 길. 왜? 분별심이 끊어진 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길인데 아는 길을 가르쳐주니까 그 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래 하면은 깨닫게 된다. 이래 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런데 잘못 물이 들어버리면은 뭐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심이 이 소멸의 한 길이고 열반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그게 정멸이라는 거. 분별심이 소멸해가지고 분별심만 소멸해버리면은 온갖 번뇌망상이 다 소멸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뭘 알고 여기 법문 듣는 분들도 와가지고 질문하는 분들 중에 7~8명은 어떻게 질문하느냐면 어떻게 법문을 들으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묻거든.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전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 거거든. 예. 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법이 온 천지에 대맹천지에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데도 생각을 하는 거라. 어떻게 저걸 들으면 깨달을 수 있지? 그게 이제 물속에서 물을 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응? 법이 이렇게 대맹천지에 이거는 절대 법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숨겨져 있지 않아요. 이게 항상 드러나 있거든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 명백함은 내비리 두고 어떻게 저걸 하면은 깨닫지?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을. 10명 중에 뭐 9명은 9명이 아니고 뭐 그 10명 다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지 그렇게 하니까. 법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거든. 항상 법은 분명히지만 불생불멸이라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분명한데도 이 분명하고 명확한 여기는 그만 이게 이 속에 있으면서도 이건 내필이 두고 아 어떻게 하면 저거를 깨닫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면 그만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소리가 그만 시끄럽게 나는 거야 이게. 응? 생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생각이 필요합니까?
전혀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이렇게 분명한데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생각하는 버릇이 한번 조복이 돼야 돼. 뭐 딴 게 있겠어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라 그게. 자꾸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건가? 이런 게 깨달음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자꾸 그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이해라고 이게 마음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법은 숨겨져 있질 않아요. 이거는 법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음이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숨겨져 있습니까?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드러나 있는데 망상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망상을 하면서 그 망상이 눈앞을 딱 가리니까 그게 진짜로 보이고 이 눈이고 막 어둡게 돼버리는 거라. 예. 망상이 눈앞을 딱 가리니까 눈은 어두워지고 망상만 밝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게. 예. 이거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벌써 그건 다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기다리고 깨달음을 기대하고 수행을 하니까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생각, 그게 바로 생각이거든, 그게. 그게 망상이야. 그래서 물 속에서 물을 찾고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고 하는 거고,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찾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는 마음이 날 때부터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번에 한번 그 망상을 한번 확 벗어나서 한번 깨닫게 하면은 본래 누구든지 다 완전한 부처예요. 중생과 부처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바람에 중생의 노릇을 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응? 그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뭐 때문에 속이느냐? 생각을 일으켜서 속이는 거예요. 이겁니다. 일 하나, 일 하나. 예. 자성의 미혹함은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자비가 곧 관세음보살이요 희사를 일러 대세지보살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자비 희사 이것도 자는 뭐고 비는 뭐고 뭐 희는 뭐고 사는 뭐고 이렇게 따지면은 전부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자비니 희사니 하는 게 다 그런 분별을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분별만 벗어나 버리면은 뭐 자비이사 그런 말들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불법이라는 것이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온갖 이름이 다 있으니까 이름을 이름에는 뜻이 있고 그 뜻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영원히 불가능해. 그리고 그건 전부 불법이 아닙니다. 왜? 분별이죠, 그거는. 분별을 벗어나는 게 불법인 겁니다. 불이법이라 하고 그래서 중도라 그러는 거고, 어? 불가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분별을 벗어나는 게 불법이지, 자아를 분별하고 비를 분별하고 희를 분별하고 사를 분별하고 이렇게 자비사 뭐 사무량심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그만 영원히 분별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없어. 하나뿐이거든. 분별의 길을 가면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분별을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이거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별을 따라서 가면은 팔만대장경 속에 있는 온갖 말들을 다 성취해야 돼. 다 분별해가지고. 그럼 언제 끝나겠어요, 그게? 그거는 불도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불법의 길은 분별을 벗어나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는 이 하는 게 길뿐입니다.
불도의 길이라, 불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게 하나. 분별을 벗어난 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거라고. 다 드러나 있어, 이렇게. 이 하나 일이에요, 이 하나 일.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 이렇게. 언제나 드러나 있습니다. 갓난 어린애나 무슨 뭐 80 먹은 노인이나 똑같아, 이거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뜻만 있으면은, 발심만 하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없고 길도 없습니다. 발심만 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선지식을 찾아서 지도를 받아야 이제 그래야 쉽습니다. 자비가 없고 관세음보살이요, 시사를 일러 대세지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이 석가요, 평등하고 고든 것이 아미타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분별망상이 다 사라져서 아무 일이 없는 걸, 텅텅 텅 빈 허공처럼 아무 일이 없는 그게 석가모니요. 평등하고 고든 것이 아미타입니다. 평등하다, 분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평등하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하다 이거예요. 똑같다는 말이거든. 분별이 없다. 그 다음에 고든 것이라는 것은 두 번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간접적이지 않다 이 말. 직진심할 때 그 말이거든. 곧다 하는 말은 간격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라는 것은 한 달이 거치니까 그게 틈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직진심이라고. 틈이 없다고. 일행 삼매할 때 뭐 상행 일직심 그래서 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틈이 없다 이거야. 한 달이 거치질 않는다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한 달이 거쳐서 압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항상 직접적인 거고 곧장이지 뭐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그건 지 마음이 아니고 지가 분별해서 분별하는 그런 망상이지 망상. 그래서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에? 눈이 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눈을 뭐 거울에다 비춰봐야 됩니까? 그냥 눈을 감고 있다가 뜨기만 해도 뭐 눈이 벌써 다 드러나는 거거든 이게. 거울에다 자기 얼굴을 비춰봐서 눈을 뭐 확인해봐야 눈이 붙어 있는 줄 압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이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미 이렇게 분명해. 그걸 뭐 어디에 뭐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항상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서 뭐 직심이다 무슨 뭐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 예? 이해라 말이야. 이거 하나 직접적이기 때문에 주관객관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르마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관객관의 관계가 성립돼야 아르마리가 생기거든. 내가 저걸 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이건 언제나 이렇게 직접적인 겁니다. 주객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마리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다 말이야. 이거는 절대로 아르마리로는 안 되는 거라고. 이거라고 이거. 하여튼 이런 이제 한번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래. 이 이제 분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르마리로 뭐 주관 객관 사이에서 뭘 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성이란 말은 곧 불이법이다. 이 육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주관 객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와 남이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이 바닷물입니다. 나와 남을 이제 분별하면은 수미산이 있고, 삿된 마음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역시 분별 망상하는 마음이 바닷물입니다. 번뇌가
파도요, 독하고 해로운 것이 악령입니다. 먼저 비유적으로 그냥. 헛되고 망령됨이 귀신이요, 경계에 끄달림이 물고기와 자라입니다. 이제 산과 바다를 비유를 해서 무슨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하네요. 탐내고 썩내는 것이 지옥이요, 어리석음이 축생입니다. 탐내고 썩내는 게 이제 다 망상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지옥이고, 어리석어서 어둠 속을 헤매듯이 헤매는 게 그게 어리석은 축생. 우리 동물은 우리가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축생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방편을 보면 우리가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육도윤회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붙인 이름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뭐 육도윤회한다니까 죽어가지고 내가 지옥에 갈 건지 뭐 축생이 될 건지 천당에 갈 건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건지 이런 헛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게 아니고 육도윤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기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예? 지옥일 수도 있고 천당일 수도 있고 축생일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방편은 뭐 괜찮네요. 이런 방편. 그걸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가지고 전생에는 무엇 어디서 뭘로 살았고 다음에 이제 뭘로 살고 망상이 끝이 없어요. 망상이. 그게 전부 생각 아닙니까? 전부 분별이고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런 분별 속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끝까지 분별밖에 없어. 그게 무슨 불법이 있습니까? 다 분별이지. 이게 한번 통해야 돼, 이게. 다만 지금 이 순간은 일일 뿐입니다. 여기서 망상 속에서 헤매면은 막 육도윤회를 헤매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딱 밝아져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냥 열반이고 해탈인 거라. 아무 일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뭐 전생은 어디서 살았고 뭐 또 다음 생에 좋은 데 태어나려면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수준에서 불공부를 하면은 그거 뭐 불법도 아니지. 그거는 그냥 생각을 하는 공부지. 그걸 계산 안 돼요. 이 하나. 예. 모든 생각이 싹 소멸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시간 바깥에 이랬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불법을. 시간이 없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쪽 저쪽이 없고 뭐 안팎이 없고 뭐 나와 남이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 이 순간에 보면 여기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런 게 없어. 여기는. 그 정멸이라. 열반은 열반 정멸이잖아. 그런 온갖 시간이니 공간이라는 분별이 정멸 싹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 열반이라고 열반. 열반은 뭐 죽어서 열반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그런 분별 망상이 싹 사라지면 이게 열반이요.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하나. 지금 바로 지금 이거요. 예. 이게 분명하면은 아무 일이 없고 이게 통하지 못하면은 그냥 헤매는 겁니다. 온갖 경계 속을 차별 경계를 막 흘러다닌단 말이에요. 도반들이여 늘 열 가지 선을 행하면은 천당에 바로 도달합니다.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제거하면은 수미산이 무너집니다.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이 말라버립니다. 분내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집니다. 독과 해로움이 제거되면 물고기와 악룡이 다 사라집니다. 깨달음의 자성인 열애가 자기 마음의 땅 위에서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밖으로 비추는 육문이 깨끗하여 육욕의 여러 하늘을 부숴버립니다. 안으로 자성을 비추면 삼독이 제거되고 지옥 등의 죄가 일시에 소멸합니다. 이런 방편은 뭐 좋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 그 기존에 불교를 처음에 배울 때 잘못 익혀왔던 온갖 관념들을 다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편들은 좋죠.
도반들이여 늘 열 가지 선행을 한다. 열 가지 선행이란 건 뭐 무슨 뭐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분별망상에서 싹 벗어나면은 이 말이에요. 원무 천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천당이단 말이에요.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제거되면은 수미산이 사라져버려. 하늘과 땅과 산하 대지가 그만 다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그래서 벗어나면은 수미산이 무너지고 그게 이제 삿대 마음이 없어지는 게 분별이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바닷물도 말라버리고 번뇌도 없어지고 파도도 사라지고 뭐 물고기 악룡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정멸해버려. 한 물건도 없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깨달음의 자성인 열애가 자기 마음 땅 위에서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이걸 얘기해. 이 지혜는 항상 빛에 광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밝은 빛에 이제 비유를 하는 게 어쨌든 이렇게 분명하니까 또랑또랑하거든. 분명하고 확실하지 희미하지 희미하고 뭐 안개 속에 있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거든. 이렇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진실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제일 밑바닥이고 이 위에서 이제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로 이제 아 이런 게 있다 없다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두 번째고 분별이 이전의 일이 첫 번째고 이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밑바탕이고 근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분별을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하늘이고 땅이고 뭐 산이고 강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 이게 이 일 하나가 확실해져야 된다고 이게 근데 산, 강, 뭐 강, 바다, 이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그런 분별이 안 돼.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 모양이 없고 아무 분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고 오로지 그래서 이거는 통해야 된다, 뭐 깨달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합해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어떤 이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체험이 돼봐야 돼. 이거는 모양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분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체험이 돼봐야 된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이 체험만 돼버리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어요.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옆 사람도 보이고 뭐 기둥도 보이고 불상도 보이고 뭐 어디 벽, 천장 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또랑또랑하게 보이는 게 천장이 보이고 방바닥이 보이고 뭐 사람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뚜렷하게 보이지만은 이 모습들은 전부 결국 뭡니까? 형광등 불빛이에요. 형광등 불빛이거든. 형광등 이 불이 딱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밝은 빛이거든. 근데 우리는 밝은 빛은 눈에 안 들어오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각 분별된 모습들이거든. 그러니까 중생은 분별된 모습이 또랑또랑하다 그러고 깨달은 부처는 분별된 모습이 아니고 이 밝은 빛 하나가 또랑또랑한 거야. 비유하자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지 뭐 분별하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그게 분명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뭐 그냥 순간순간 헛되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 지나가는 물거품 같은 거지. 오직 이거 하나가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게 이렇게 확실해지면 되고 막 그러면 뭐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이제 분별은 더 이상 분별은 안 속아. 분별은 안 따라가고 분별은 안 속는 거거든. 그래서 자꾸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깨달음의 자성인 뭐 열애 하여튼 막 이름을 자꾸 깨달음, 자성, 열애, 마음, 밝은 빛 뭐 이름을 자꾸 이게 이제 이 방편입니다. 이게 전부 이름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거거든, 이거 하나.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이름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인데 저 방편으로 막 이름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니까 이름은 뭐 얼마든지 많이 붙일 수가 있지.
이거 하나. 이겁니다. 딱만 다만 요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